rồi biết đâu sẽ đi tới nơi của ngày đầu. Hết một sớm. À, 미쳤다, 미쳤다. 신짜오! 중도일라 훈! 두! 신짜오! 신짜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무엇일지 한번 궁금한데 너무 궁금하다. 바로 영상 볼까요? 바로, 일단? 바로 보고 얘기할게요. 바로 볼게요. 오, LP 메시오! 아, 메시오. 그러면 이거는 베트남어고 밑에는 영어. 비다 유년 육간 상포 quần quanh bao năm không mua mặt hồ. 너무 예쁘다.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예쁜데. Em vẫn dõi chờ, riêng mình dịu em thơ rất thơ. Và anh nâng niu em như đóa. Còn em xem anh như trăng ngọc ngà, tự do như mây phượng mình phiêu du non ngà. Dẫu trần gian bao la đến đâu nơi anh là nhà. 노래 진짜 잘한다. 잘한다. 오, 약간 바이올린 톤이 좀 더 특이해요. Arizona. 아, 매식 됐구나 이제. 아, 여유 있는 모습. You look at me and baby wanna catch on fire. 잘한다. 잘한다. 약간 좀 팝 디바적인 스멜이 나는데요. 내 좋아하는 스타일 너무. So when I walked your car, I could fight away. 목소리가 엄청 어색하다. 좀 아델 같기도 하면서도. Every time we say goodbye, baby, it hurts. 와. When the sun and the band won't play. I'll always remember. 이 같은 노래 맞아 싶을 정도인데. 분위기가. Baby, I don't wanna be just a minute, a baby. Yeah. Oh, oh, no. Oh, oh, 아, 너 진짜 좋아한다. 왜 이렇게 잘해? 아, 미쳤다, 미쳤다. 끝나지 않았죠. tâm tôi liều máu vẫn nóng nơi tim bồi hồi người nam xưa đâu rồi lại vẫn tiếng ố cười anh ở nơi xa xôi vô lối đi. 다시 음색이 너무 진짜 매력적이다. 허스키한데도 또렷하고. Mặt đất nếu giữ đôi chân chúng ta thì bay lên trong tình yêu là ở đó anh vẫn là người yêu thương trao hòa dù trần gian cho anh đắng cay đời.
when the sun goes down and the whole world fades, I'll always remember right this way. 박수 한번 주세요를 해야 되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말이 아니고 그냥 박수 계속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것이 바로 V팝의 그 능력인가. 와, 이것이 바로 V팝의 위험인가. 와, 대박인데요. 아니 이런 편곡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이게 진짜 처음에는 좀 약간 뭔가 이색적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들을 때 뭐지? 좀 약간 베트남 전통적인, 왜냐면 언어가 베트남 언어니까 그런 느낌으로 빨려 들어가다가 너무 노래 잘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너무 외모가 너무 저는 약간 걸그룹 태연 씨 같이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도 굉장히 걸그룹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계속 빨려 들어서 봤는데 이어서 다른 여자 보컬이 나왔잖아요. 와, 거기서 저는 완전히 뒤집어졌죠. 앞에서 베트남 노래가 나오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전통 음악 악기처럼 바이올린이 대신 그걸 애완 있는 것처럼 막 엄청 막 슬프게 맞아. 그래서 그거 보고 좀 놀랬는데 그치. 거기다 플러스 팝으로 넘어오니까 팝으로 넘어오는 순간 이게 같은 반주에 하는 거 맞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 완전 놀랬고, 그러면서 사실 교묘하게 좀 팝 그 파트별로 조금씩 다르게 편곡이 좀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원래 보통 매쉬업을 하면 한 코드 위에 그렇죠. 한 반주 위에 노래를 이렇게 같이 매쉬업 하는 걸 많이 하는데 또 이런 매쉬업은 또 처음 봤어요. 근데 엄청 색다르다. 구성이 좀 탄탄한 매쉬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편곡한 사람, 편곡한 사람 박수 한번 줘야 돼요. 여기 바로 박수 많이 주시네요. 원래 한 번만 주시는데. 야. 소름이 이번에 안 돋았어요? 아, 소름 돋았어요. 아까 진짜 소름 돋았는데 그 타이밍이 제가 끊을 수 없어가지고. 아니 소름 돋으면 얘기해야 될게요. 있어. 아니 소름 돋을 때 얘기할게요. 내가 봤을 때 선택적으로 가끔씩 돋을 수 있으면 돋을 수 있는 거 선택적 소름이요? 소름이요. 진짜 있어. 아, 제가 저도 중간중간에 바뀔 때랑 그 약간 이렇게 뭔가 한국적인 거랑 좀 닮아 있어서 뭔가 그 스케일이 저는 좀 약간 감동받았어요. 아, 그리고 첫 번째 분은 음색이 너무 깔끔하고 너무 이쁘게 막 그 조절하는 게 너무 맞아. 너무 디테일 너무 잘하시고, 또 두 번째 있는 분은 음색이 막 무슨 그 있죠? 그 숨 나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약간 숨이 콸콸 나가요. 본인 스타일이죠. 제 스타일이요. 노래 부르는 스타일이 너무 잘해. 박수가 계속 나오는데요. 야, 진짜 놀랬네요. V팝의 이런 라이브, 이런 매쉬업은 또 정말 처음입니다. 노래 가창력으로도 1등이지만 나머지 어떤 편곡적인 거나 곡을 해석하는 능력들이나 호흡적인 면에서도 저는 진짜 계속 이게 따봉이 안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들 많이 소개시켜 드리기도 하고, 또는 또 보고 같이 소감을 또 리액션 하기도 할 건데, 궁금한 영상 또는 봤으면 하는 영상 댓글에 정말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영상으로 바로 찾아뵐 거니까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땀빛 안녕.